네, 밥상 뉴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디오부터 한번 좀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밥상하고 증권거래소가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증권거래세에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 즉 농특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 길이 28일 즉각 반발하면서 이 공약을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예. 예, 농민의 길은 농특세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건 농업 풀데이자 포기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럼 네. 농특세가 뭐예요? 예, 이 공약이 뭐 자주 그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고요. 네. 뭐 이 일종의 목적세죠. 그러니까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렇게 그 1994년도에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당연히 농업 피해가 있고 그렇게 따르면 어떻게 이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농어촌 특별세고 예, 2024년까지 지금 이제 벌써 두 번이나 연장이 된 그런 특별세입니다. 예. 아, 그래요? 말 그대로 뭐, 특별 예. 네네네. 근데 본질은 사실은 이게 그 주식 투자자들이 왜 내가 거래한 그 주식에 거래세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농어촌에 이 돈이 들어가냐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오면서요. 네. 이게 동학개미와 동학농민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됐었거든요. 아, 예. 네. 네. 예, 근데 이 농어촌 특별세에서 특히 주식거래에서 나오는 특별세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60%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그 주식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자라면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이 그 2019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특세도 두 배 이상 증가를 해서 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 논란이 뜨거워진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아도 거래세는 내야 되는데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어촌 피해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래도 억울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세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세금이고 또 한시적으로 걷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 말씀에 따르면 두 번 연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특별한 목적이 아직 달성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농어촌의 그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진 거는 인정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네. 이 교육세가 이런 역사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 재원의 확보와 교육 발전을 위해서 목적세로 도입됐던 게 바로 이 교육세인데요. 네. 그러다 연구세 즉 국세로 전환되어서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농특세는 아직 이런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농어촌에 대한 국가 예산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전체 예산의 약 2.8% 정도의 비율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랬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 농어민들은 우리 국가가 버린 거냐 하는 이런 한탄을 네. 해마다 네. 예산 편성 기간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이렇게 특별세로 운영되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지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수익 개방으로 누가 이득을 가져갔느냐 그건 당연히 대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에 FTA를 이렇게 맺으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본래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농어촌 어떤 기금을 조성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예 지금 보니까 한 1,500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뭐 예, 이런 기금도 조성하자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예. 매달릴 것은 농특세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도 사실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농특세는 거의 연구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예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확실한 재원이 마련이 된다라면 예. 굳이 어떤 주식 투자자들의 그런 거래세를 재원으로 삼지 않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재원 마련의 어떤 분위기도 없고 그리고 확실한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면 당연히 농특세까지도 폐지가 되고 이제 세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인 거고요. 정리를 하면 주식 거래세에 농특세가 포함이 된 거에 대한 주식 거래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네네. 대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바로 어떤 이 주식 거래자들의 이런 불만을 지금 이제 그 타면서 아까 이제 그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천만 동학개미라고 하죠.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보여야 되는 그 저 뭐죠?
공약이었던 거고 농어민들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농어촌에 관련한 어떤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여론은 싸늘합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명확한 재원 조달의 방식만 제시한다라면 농어민들도 반발할 이유가 없겠지만 예, 향후 이 메가 FTA를 앞두고 있거든요. 뭐 동남아시아 국가부터 태평양 국가까지요. 그렇게 되면은 농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예.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요.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배가 고파도 이 겨자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현재 농어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겨자를 밥 대신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정도의 네. 그 정도는 이제 상황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증권 거래소까지 이제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는 우리 촌철님들한테 맡기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